짠. 너무너무 귀찮았지만 머리를 감고 화장까지 하고 이렇게 왔고요. 택배가 엄청 많이 쌓였어요. 지금 임신 축하한다는 지인분들 선물이 많이 와가지고 언박싱을 하고 자리로 돌아가려고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왔는데 방금 온 것들만 소개해드리고 정말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진작에 받은 건데 책을 하나 선물해주셨어요. 제가 난다 작가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어떻게 아시고 또 내가 태어날 때까지 라는 책인데 웹툰 작가님이셔서 요런 만화책이거든요. 간단한 그림체에 모든 표정들이 들어가 있고 재치 있으면서도 좀 감동적이어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하루 만에 다 읽은 것 같아요. 이 책 진짜 임신하신 분 선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물해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얘는 저희 회사 본부장님이 선물해주신 과일 세트인데요. 진작에 보내주셨는데 추석 직전에 카톡 선물하기로 보내주셔가지고 조금 천천히 받았어요, 제가. 야, 이걸... 대박 커. 샤인머스켓 골드망고, 사과, 자몽, 애플망고, 골드키위, 오렌지, 아보카도, 용과. 이런 토퍼도 같이 오고 과일들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아래에 또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선무님 감사합니다. 과일 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제가 유일하게 마실 수 있는 허브티. 허브인가 이게? 루이보스티. 다비앙 유기농 루이보스티. 요거는 임산부한테 되게 좋대요. 드디어 저도 마실 수 있는 차가 무말랭이 차 말고 또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또 뭐냐? 순산닷컴. 어우 냄새. 택배 냄새. 오 이게 뭐야, 이런 고급진 포장 뭐야. 입덧 사탕이래요. 유기농 설탕을 사용한 입덧 사탕. 포도 사우어 사탕이랑 레몬 사우어 사탕이랑 생강 스위트. 이렇게 입덧 사탕 세트. 오 귀엽다. 시큼해서 입덧하면 진짜 시큼한 게 땡긴대요. 과일 먹고 싶었던 것처럼. 좋을 것 같아. 또 감사합니다. 얘는 그냥 제가 시킨 거예요. 선물은 아니고 다 떨어져가서 또 시킨 건데 기획전을 하길래 시킨 게 네이처 밤부 물티슈. 되도록이면 플라스틱을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는데 물티슈도 플라스틱인 거 아시죠? 라임이 발도 닦아야 되고 산책 갔다 오면 항상 욕실 들어가서 발을 씻길 수도 없는 일이고 물티슈는 한번 쓰면 다시는 못 벗어나는 그런 너무 편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아닌 물티슈는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발견한 게 브라운 물티슈에 그거예요. 뱀부. 네이처 뱀부? 요거는 대나무 소재여가지고 생분해가 되는 소재래요. 그래서 이걸로 쟁여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향도 그렇고 닦았을 때 느낌도 그렇고 일반 물티슈들이랑 별발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애기들 닦을 때도 많이 쓴대요. 순면이라고. 여기까지 언박싱 끝. 자 이제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시간이 두 시간을 채울 수 있을까? 말이 너무 빠르고 생략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게 항상 고민인데 오늘 천천히 얘기하기. 천천히 생각했던 말 다 하기. PPT에 있는 것만 읽지 말고. 파이팅! One hour later. 큰일 났어요 여러분. 두 시간 강의인데 준비했던 강의안을 한 시간 만에 얘기해버렸어요. 큰일 났어. 원래 1시간 반 얘기하고 30분 정도 Q&A 타임 가지려고 했거든요. 꽤 많은 내용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 동안은 Q&A를 할 건데 제 강의안이 부족했을까요? 강의는 너무 어려워. 내가 뭐라고 뭐 이런 강의를 해. 10분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이제 질문 타임을 시작할게요. 저 질문 드릴게요. 네. 짠. 끝. 생각보다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무사히 강의가 끝났습니다. 강의가 더 힘들어. 유튜브 라이브보다. 뭔가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설명을 드린 만큼의 내공이 없어서 힘든 것 같아요. 대단해, 강사분들. 배가 안 고프네. 9시인데. 또 뭔가를 먹긴 먹어야겠어요. 서브웨이 샐러드.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샌드위치만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화장실 여기 아까워서 10시에 잠깐?
라이브를 해서 여러분이랑 수다를 떨고 오늘 금요일은 이렇게 가네요. 짝꿍은 오늘도 야근 중이에요. 집에 좀 보내달라. BLT 샐러드, 아메리칸 치즈, 피클 제외, 렌치 드레싱, 올리브 오일, 후추. 맛있겠잖아. 신선해. 자, 덜어서 먹을 거야. 밥만 먹을 것 같은데. 참치 김치찌개 잘 먹겠습니다. 김치가 안 보이시네. 자, 참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별로야. 응? 왜 이렇게 됐지? 쭈구리가. 쭈구리가 됐네. 오늘 하이베베 사와도 못하겠지? 지금은 안 들리겠지? 천천히 하자. 다음 달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10주차에만 해도 블랙리스트니까 지금은 9주차니까 일주일만 있으면 돼. 하이베베를 샀습니다. 짠. 입덧사탕도 같이 주셨어요. 이게 가족용 초음파 기기인데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직은 좀 이르지만 국내에 이 매물이 나왔을 때 바로 사야 됩니다. 당근 마켓이어서 당근색. 응. 우유 사가지고 들어가서 간식 타임. 라임아, 괜찮아? 왜 그래? 자, 이게 떨어지면 알로에겔을 써도 됩니다. 오, 알로에도? 알로에겔을 써도 된다고 하고. 자, 이거야. 어, 이거를 이렇게? 지 배에다가 이렇게. 신기해. 오, 됐어. 소리가 이리로 나? 어. 심장에다가 해야 되나? 나오네. 오빠 심장 소리야. 82. 오, 시끄러워. 난 심장이 안 뛰어? 가슴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잘 해야지. 나 144나 뛰어? 뭐 이렇게 뛰어? 이거 재밌다. 응. 신기하고 재밌다. 재밌네. 10주차에 한번 도전해보자. 배터리로 하는 겁니까? 응. 스콘. 그 말한 거 그거. 뭐? 돌려버렸다. 건조기? 안 돼. 지금 취소 안 돼. 일시정지? 이미 3시간 돌았는데. 아. 내가 아주 정말 검색에 검색을 거쳐 길이만의 셔츠 원피스를 겨우 찾은 거라고. 다 길어 너무. 빨리 먹어봐. 너무 맛있단 말이야. 지금 바삭할 때 먹어야 돼. 맛있어. 아니. Alright. 완벽해. 대칭. 오리고기. 그리고 양배추 쌈. 짜잔. 먹겠습니다. 나 이거 먹고 싶었어. 얼갈이 전에 끓였는데 한 번도 못 먹었나? 응. 맛있어. 장도 만든 거네? 응, 양배추. 어디 있는 거 아니야. 그냥 했어. 딱 맛있는데? 그래? 고맙습니다. 우주하게 딱 먹고 싶더라니. 맛있네. 왜일까? 글쎄. 민고라서 조류가. 얘는 조류라기보단 가금류잖아. 아니, 오리도 오리인데. 양배추에 싸먹는 줄 알고 먹고 싶어. 우주가 특이하다. 어떻게 저렇게 나와있냐? 코너 세대인가 봐. 신발장이 아예 없나? 알게야 신발장 있나? 점심입니다. 짝꿍이 끓이고 간 얼갈이 배추 된장국이랑 아보카도랑 간장밥, 종갓김치.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어제는 쉬는 월요일이었고 지금 9주차인데 그렇게 입덧이 심하게 오거나 그런 건 진짜 다행히도 아직 없고요. 영영 안 왔으면 좋겠고.
뭐 요즘 증상이라고 하면 좀 나른한 게 좀 심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밤에 잠이 잘 오진 않아요. 또 되게 생각도 많고 좀 예민해진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잠을 좀 빨리 못 드는 경향이 있어서 낮에는 최대한 낮잠을 안 자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에 잠 못 들면 채널을 하나 발견해서 ASMR인데 좀 과학적인 ASMR? 그걸 보고 있어요. 채널이 뭐였지? 잠박사 앤 자연소리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약간 뇌파 소리 그런 델타파 이거랑 모닥불 소리를 같이 틀어주세요. 나름 그거 틀고 좀 그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잠이 좀 잘 오는 것 같아요.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잠은 뭐 부족하지 않게는 잘 자고 있고 아랫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어제 그냥 콕콕 푸신다고만 들었는데 그냥 진짜 막 쥐어짜듯이 한번 아파가지고 이게 뭐지 했는데 지금 9주차 때 제일 배가 아프대요. 약간 그 자궁을 확장하는 시기여서 제일 아픈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정상이니까 다행이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PT 같은 게 있는데 그거 OT를 이번 주에 주기로 했는데 기획팀이 아직 연락이 없네요. 기획 방향보다는 제작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아이데이션을 먼저 좀 하고 있어야겠어요. 사진 안 찍었다. 저는 볼드 타입이 시즌4가 나왔으므로 그걸 열심히 보고 밥을 먹고 마임이랑 산책을 하고 좀 쉬었다 일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드디어 가죽 소파랑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이 오세요. 숨구호를 처음 이용해서 지금 견적 같은 걸 합의해가지고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드디어 가죽 소파가 좀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는데 짠. 원래 크나분에 있던 애들인데 너무 수영도 이상해지고 옷자란 애들이 있어가지고 다 삽수를 해줬습니다. 어젯밤에 해줬는데 잘 클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몬스테라도 이제 두 줄기밖에 안 남았지만 앞으로 또 클 거고 헤메몬스테라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짤뚱해졌어요. 근데 좀 보기가 안 좋았어요. 이게 너무 굽이쳐서 자라가지고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 얘들아 잘 커라. 화이팅. 풀이 있으니까 좋네. 눈에 확 보이네요. 으이, 위에가 성수한 네, 거고 네, 네, 네. 여기가 많이 앉아가지고. 우와.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고 가셨고요. 전체적으로 더러워서 청소한 애프터가 깨끗해 보이지가 않네. 진짜 깨끗해졌는데. 너무 배고파서 애플망고를 썰어 먹겠습니다. 애플망고 맞죠 이거? 빨간색이니까 애플이 아닐까? 너무 밝게 썰었나? 지혜는 조금. 힘 조절을 잘못했고 심장이 안 좋으면 먹으면 안 된대. 너무 달아서 미안. 아 태아보험 이런.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발급되시는데 아점 아니다. 아침을 되게 일찍 먹어서 7시에 시리얼을 먹었거든요. 쌀 베이글에다가 계란후라이 크림치즈 발라서 남은 아보카도 반쪽. 이거는 버섯 스프. 날씨가 어마무지하게 우중충합니다. 비가 막 오려고 하네. 아보카도가 너무 차가웠다. 오늘 4시 반에 기획 OT를 받기로 해서 그때까지 그 관련된 자료들 좀 찾아보면서 오늘은 산책도 못 나갈 것 같고 비 와가지고 차가워.
이야, 용과는 먹어도 되나? 용과 맛이 되게 특이해요. 처음 먹어봤는데 살짝 달고 약간 부드러운 참외 느낌? 잘 씹히는? 신장이 안 좋대. 신장이 안 좋으면 참 많은 게 안 좋구나. 한 조각만 줄게. 조그만가? 삼키면 어떡해. 천천히 먹어야지. 여기 있을 거야? 엄마 회의해야 되는데. 응? 못 들었어요. 무슨 말이지? 소리 들리세요? 네, 들려요. 축하드립니다. 아.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에서 우리가 저 방향으로 가려면 엮을 소지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저게 하는 것들을 보면 적인 이야기를 벗어난 되게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 와중에 우리들 안녕. 지금 하나도 돼 있어. 이렇게 갑자기 나간다고? 아, 끝났어. 어우, 1시간 반 정도 회의를 했는데 피곤하네요. 역시 듣기만 하는 회의는 피곤해. 좀만 쉬었다가 제작 회의를 언제 할 건지 정해서 아이데이션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정말 어려울 예정. 엄마 10분만 누워 있을게. 화이팅! 왜? 왜? 더 만져줘? 야, 안 보여. 민고 보러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셔츠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베스트 입고 편하게 갑니다. 안녕. 잘 먹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이다. 작년에 가고 한 번도 안 오지 않았어. 그랬을 것 같은데? 맛있다. 고마워라. 그러니까 우리 애도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일단 뭐가 나와야. 딸기 크림 라떼. 엄청 달아. 매운맛이 확 사라지네. 엄마 밖에서 밥 먹고 커피도 마시면 좋긴 한데. 사람이 밖에 있어야 되나 봐. 좀 답답하네. 그래서 광합성도 하고 비타민 D 부족. 비타민 D 충전. 광합성. 자, 다녀왔습니다. 아악! 병원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민고는 아주 무사히 잘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게 복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입덧이 있다면 있는데 없다면 없는 게 막 토하거나 엄청 역하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먹다가 질리는 정도밖에 없어서 증상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임신 증상이 뭐 아랫배가 엄청 콕 쑤시는 게 가끔 있다거나 아니면 치골이 좀 아프다든가 환도가 선다고 하더라고요. 환도 통증이 조금 있는데 그것 빼고는 엄청나게 큰 뭔가 증상이 없어가지고 증상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애가 잘 있나? 뭐 심장은 잘 뛰고 있나? 꼭 병원 가기 직전까지가 그렇게 뭔가 불안해요. 심장 소리를 듣고 안심을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병원 가기 직전에 또 불안하고 이런 루틴이 계속 되는 건데 오늘 다행히도 갔더니 3.48cm 정도로 주수에 맞게 크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심장 소리도 되게 힘차게 뛰고 있는 걸 보고 잘 보고 왔고요. 이제 다음 병원부터는 분만도 되는 좀 큰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아주 아침 일찍으로 예약을 해서 1차 기형아 검사랑 정밀 초음파
를 받으러 가기로 예약을 미리 해뒀고 원래 가던 동네 병원에는 불안할 때나 A형 간염 2차 접종할 때 그때만 가기로 선생님 되게 좋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안심을 하고 비빔국수를 오랜만에 먹고 딸기라떼를 먹었는데 너무 달아가지고 살짝만 마시고 라임이랑 산책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고요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예민해진 것도 있고 잠을 5시인가 잠들어가지고 4시간 잔 것 같아요 지금부터 1시간 정도만 자고 일어나서 이것저것 해보는 걸로 이리 와봐 꼬비 껴있어 떡이랑 소세지 라떼 딱 내일부터 또 아이데이션을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개인적인 볼일들을 다 봐야 하는데요 편집을 할까 하다가 이제 연말이 돼가니까 또 달력을 디자인을 해봐야 되나 어떻게 예쁘게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 달력이 너무 안 예뻤었거든요 이번 달력은 좀 더 예쁘게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떡이다 잘했다. 사공이 어젯밤에 끓인 미역국이랑 오리랑 양배추 볶음 이렇게 간단하게 미역국은 어때? 간이 딱 삼삼하니 좋아 그지 아침에 먹으면 밴댕이 국수 생각나지 잘 먹겠습니다 드디어 양배추를 다 소진했다 좋은 요리 같아 진짜 고기는 뭘 넣어도 다 괜찮아 여기에? 전에 스팸도 해먹었고 여기에 햄 넣어도 그러니까 햄 넣어도 될 것 같아 원래 원조는 베이컨이거든? 한 번도 맞아. 베이컨으로 해본 적이 없어 본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오리고기도 나쁘지 않아 아빠한테 가자